준비하겠습니다. 좋겠어, 이뻐서. 와. 많이 매부름을 한 몸에 맞는 그녀. 섹시하고 도도한 매력과 청순미가 공존하는 김하늘씨의 이중 매력 속으로 빠져볼까요? 수많은 스태프들로 분주한 이곳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그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매력적인 여배우 김하늘 씨의 완벽한 스타일이 완성됐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우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 또 한 촬영이길래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오늘 화장품 주면 촬영이 있어서 여러 가지 컨셉을 찍을 것 같아요. 그녀의 눈부신 매력 발산이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의상과 메이크업으로 섹시하고 도도한 여성의 매력을 한껏 표현해냈는데요.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그녀의 스타일. 참 욕심나네요. 에지니 스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머나, 제 옆에 앉아 계세요. 우리 김하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에지니 스타. 김하늘 씨를 두고 칭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일단은 정말 데뷔하신 지가 10년을 훌쩍 넘기셨어요. 전혀 그때와 비교했을 때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네네. 저는 근데 어릴 때 데뷔했을 때부터 좀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얘기를 저도 사실 지금 한 30대 정도로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돼요. 그래요? 네. 20대인데 한 20몇 같아요. 한 26? 아... 아니에요? 더 어려요? 예, 20대 초반이에요. 24살이에요. 잘 모르구나. 예. 말씀 놓으세요. 많이 불편해하시더라고, 아까. 이날 김하늘 씨의 변신은 계속됐습니다. 다음 촬영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늘 씨의 매력이 푹 빠진 카메라맨은 지금 찍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최고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예쁜 표정 한 번만. 뭐야? 상큼한 표정 한 번만.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느새 청순한 요조 숙녀가 된 김하늘 씨. 상큼한 미소가 잘 어울리죠? 미의 여신처럼 우아한 모습인데요. 그녀의 메이크업 포인트를 알아봤습니다. 하늘씨는 워낙 피부가 좋잖아요. 그래서 피부톤이 최대한 반짝반짝거리면서 약간 블링블링한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피부톤에 맞춰서 메이크업을 진행했어요. 왜 피부 나이는 몇 살 정도 될까요? 세 살? 오늘 많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데 네. 청순한 모습과 약간 판부파탈적인 모습 어느 게 더 김하늘씨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배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 어울리는 게 좋겠죠? 예예예. 예, 예. 다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또 긴 머리가 잘 어울리는 스타 1위로도 뽑히셨어요. 우리 김하늘 씨가. 예예예. 예, 예. 주로 어떤 헤어를 많이 하세요? 저는 되게 이 스타일 가장 좋아해요. 그래요? 예. 이 스타일을 할 때 많이 좀 뻗치고 이러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또 이렇게 보완을 하시는지. 다들 이제 제가 하는 것보다 주변에서 좀 오늘은 몇 명 정도 매달리시는가요? 예, 오늘 에버리지 3명. 예, 예. 이렇게 세 분이 함께 하셨네요. 진짜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마무리 꼭 잘하시고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올해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아름다워지세요.